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지영 소장입니다. 부동산 매물은 투미랑 오늘은 지역 소개 코너인데요. 새로운 재개발 지역을 소개해 주실 분 옆에 오셨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투미부동산 투자해결사 서진아 실장입니다. 투자해결사라고 하시니까 뭔가 대단한 곳을 막 이제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것 같은데 오늘 해결사님께서는 어떤 지역을 설명해 주시려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기존의 낙후된 이미지를 벗고 강북구 최고의 신흥 주거단지로 떠오르고 있는 미아 뉴타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 신흥 주거단지로 떠오르는 미아 뉴타운. 네. 기대가 됩니다. 그럼 미아 뉴타운에 대한 간단한 개요라든지 아니면 투자 포인트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미아 뉴타운과 기름 뉴타운 완공시 총 3만여 세대의 대규모 아파트촌을 형성할 것이고요. 트리플 역세권이며 단지 내 초등학교를 품은 초품화 단지입니다. 반경 1km 내 도보권으로 백화점과 이마트, 재래시장과 CGV 영화관 등 편리한 인프라를 갖췄고요. 무엇보다 서울 4대 공원 중 하나인 북서울 꿈의 숲을 도보로 이용하실 수 있는 숲세권입니다. 네, 저는 이 중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거는 3만 세대 대단지다. 그리고 북서울 서울 꿈의 숲 이런 것들 좀 눈에 들어오는데 구체적인 재개발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미아재정비 조친지구는 총 5개로 나누어져 1구역은 구역 해제가 되었고요. 5구역은 2010년 미아송천센트레빌이 입주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2구역과 3구역 재개발 사업이 순조로이 진행되고 있고요. 4구역 재건축 사업도 조합설립 인가를 마친 단계입니다. 지금 구역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좀 어느 정도 좀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보다 구체적으로 어디를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나요? 관심 있게 살펴볼 부분은 미아 2, 3구역 재개발 사업인데요. 이 구역은 미아 재정비 촉진 지구의 약 60%를 차지하는 가장 큰 구역이고요. 총 3,521세대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조합 설립 인가를 마치고 건축 심의 단계에 있으며 무엇보다 중요하게 보실 점은 기존 용적률을 37% 상향하여 일반 분양부를 늘림으로써 사업성이 대폭 상향된 단지입니다. 그리고 2구역 바로 아래 위치한 3구역은 현재 건축 심의를 통과하고 올해 말 사업 시행 인가를 위한 총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총 1,045세대에 걸림 예정으로 학교나 교회가 없어 무난히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관리 처분까지도 순조롭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2구역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좋아진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 주목하면 좋을 것 같고 3구역 같은 경우는 무난하게 사업 속도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서 투자 성향에 맞게 투자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보다 구체적으로 좀 관심이 가고 있는데 미아 뉴타운에 대한 입지 여건들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미아 뉴타운은 4호선 미아 사거리역과 우이신설 경전철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고요. 향후 동북선 경전철이 완공되면 트리플 역세권이 됩니다. 그리고 도로교통으로는 내부순환도로와 북부간선도로 이용이 편리합니다. 아울러 반경 1km 내 도보권으로 대형 쇼핑센터인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 이마트, 숭인시장, CGV 영화관이 있어 쇼핑과 함께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미아 뉴타운과 기른 뉴타운, 그리고 인근의 장이 뉴타운까지 모두 사업이 완료된다면 약 4만 5천 세대의 엄청난 주거단지가 형성되면서 강북 최고의 상권을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4만 5천 세대의 대단지라니 이거 말만 들어도 진짜 감흥이 잘 안 올 정도로 엄청난 세대수인데 제가 미아 사거리에는 한번 놀러가 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와보니까 지금 상가들도 엄청나게 많고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는데 사실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들은 많지만 더 놀라운 거는 백화점이 두 곳이나 있다. 네. 강북에 백화점이 두 곳이 이렇게 근처에 있는 데가 또 어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좀 대단한 곳인데 이미 생활 인프라가 좀 이렇게 잘 갖춰 있다 보면 아무래도 더 얘기할 것도 없을 것 같고 더군다나 미아 뉴타운, 그리고 기름 뉴타운, 장인 뉴타운 세 개 합쳐서 4만 5천 세대 이것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이게 듣다 보니까 혹시 또 교육 같은 경우는 어떨지도 좀 궁금한데 네, 미아 뉴타운 내에는 초등학교 4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2곳이 위치해 있고요. 사립과 국공립이 한 지역에 밀집되어 있어 교육 환경이 아주 우수합니다.
아, 이제 뉴타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뉴타운이란 것 자체가 일단 재개발로 각각 개발되는 것보다 보다 광역적으로 구획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 교육이란, 즉 학교도 뉴타운에 배치돼 있다, 이런 것도 정말 좋은 포인트 중 하나인데, 근데 사실 교육이라고 했을 때 뭐 초등학교 가깝다, 중학교 가깝다 이런 건 당연히 좋죠. 근데 강북에서 학군이 좋다라고 하기는 약간 좀 그렇지 않나요? 네,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분들이 많을 텐데요. 각종 정재계 유명인사 자녀들이 다니는 곳으로 유명한 명문사립 명문초등학교와 명문국제중고등학교가 위치해 있고요. 여기서는 원어민 수업과 함께 국제교류도 활발히 하고 있어 학구열이 높은 학부모님들께 인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정재계 유명 인사가 있다고 했는데 혹시 대표적인 인물 누구 있나요? 명문초등학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을 비롯하여 차인표 신혜라 부부의 아들도 다녔다고 하는데요. 잠깐, 이재용 부회장님 아들이요? 어디 지금? 명문초등학교 다녔던 건가요? 네, 명문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명문국제중학교에도 입학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다니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와, 지금 어디가 나오나 했더니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님의 아들, 이제 재벌가의 동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명문초등학교, 중학교라고 할 수 있네요. 이렇게 딱 얘기 들으니까 다른 사람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엄청난 곳인데. 뿐만 아니라 인근에 대원의 곳까지 있어서 강북권 최고의 학군을 자랑한다고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강북 학군 무시했다가 좀 큰 코 다칠 만한 곳이 바로 여기 미안 뉴타운이지 않나, 저도 좀 생각이 듭니다. 이재용 회장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곳.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학군에 대해서는 좀 얘기 들었는데, 그 외에 좀 더 얘기하실 만한 입지적인 부분이 더 있을까요? 네, 미안 뉴타운 하면 자연환경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좌측으로는 북한사 국립공원이 있어 주말이면 가족들과 함께 둘레길 코스를 이용하셔도 좋고요. 우측으로는 서울 4대 공원 중에 하나죠. 북서울 꿈의 숲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언제든 산책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지금 뭐 입지 여건 할 때 교통, 그리고 문화시설, 교육, 마지막으로 공원, 녹지 이런 부분까지 자연환경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까지 미안뉴타운의 입지가 괜찮다는 얘기는 쭉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더구나 다 합쳐서 4만 5천 세대의 대단지가 형성된다, 이런 분도 하나의 포인트인 것 같고요. 하지만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닐 거예요. 그럼 주변 시세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투자 수익이 어떻게 될까 궁금할 것 같은데, 일단 주변 입지에 따른 시세들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요? 미안뉴타운 아파트 시세를 보면 10년차 기축아파트들이 대부분으로 25평이 6억 5천에서 7억 5천, 33평이 8억에서 9억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미안뉴타운 완공 시 예상 시세를 기축아파트들과 비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미안 기름센터피스를 통해 향후 신축 아파트의 예상 시세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레미안 센터피스의 경우 25평이 9억, 33평이 12억대를 형성하고 있고, 913 대책 이전에는 25평이 10억, 33평이 13억대를 호가하면서 이상구역 완공 시에는 33평 기준 적어도 13억을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안뉴타운 딱 인근 자체는 그렇게 신축이 없고 다들 구축들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미안뉴타운 바로 맞은편에 레미안 센터피스 가격이 913 이전에는 13억도 갔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신축이 되면 13억까지도 갈 걸로 보인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예상 시세는 이제 나왔어요. 13억 정도 잡았을 때, 그러면 중요한 거는 현재의 프리미엄 그리고 조합 분양가를 생각했을 때 그러면 얼마의 차익을 볼 수 있을까, 이것도 좀 궁금한 것 같은데. 예상 수익을 총 매가로 접근해 보시면 쉽게 감이 오실 것 같은데요. 25평 예상 조합원 분양가를 4억, 33평 조합원 분양가를 5억으로 가정해 보고요. 여기에 현재 프리미엄이 2억 5천에서 3억 정도인데요. 프리미엄을 최고로 잡아 3억으로 보아도 예상 33평 시세가 13억이니 5억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와, 지금 뭐 당장 딱 결론이 나오는 게 5억을 일단 벌 수 있다, 이것만 귀에 딱 꽂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5억 버는 건 좋은데, 사실 우리가 10억 투자해서 5억 벌면 좀 그렇잖아요. 투자 금액이 얼마인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투자 금액은 한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 네, 미안뉴타운에 투자하시려면 평균 투자 금액이 3억 5천에서 4억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4억 투자해서
4억만 벌어도 남는 장사 아닐까요? 그건 수익률 100%인데 근데 한 높게 보면 5억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 정말 확 와닿는 곳인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입지 여건, 그런 투자 예상 매매 가격, 수익률 이런 것도 한번 쭉 봤는데 혹시 또 다른 얘기하지 않은 뭐 투자 호재 아니면 뭐 개발 호재 이런 게 있을까요? 네, 호재라면 단연 동북선 경전철 교통 호재를 들 수 있습니다. 동북선 경전철은 2024년 개통 예정으로 경전철이 개통되면 국내 최다 환승기인 왕십리역을 10분여 만에 연결함으로써 최대 9개 호선을 환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왕십리역을 통해 분당선으로 강남과의 접근성 또한 높아져 미아뉴타운의 입지 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미아뉴타운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들을 쭉 들어봤습니다. 네, 역시 제 귀에 들리는 거는 4억 투자해서 4억 번다, 4억에서 5억 번다 이것만 이제 귀에 들어오는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땠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관심 가지면 좋을 만한 이제 미아뉴타운인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꼭 한마디 이것만은 좀 얘기하고 싶다 하는 얘기 있나요? 네, 무려 3만여 세대의 대규모 아파트촌에 교통과 교육, 편리한 생활 인프라, 자연환경까지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미아뉴타운에 여러분의 미래를 투자해보시기 바랍니다. 투자 해결사님께서 미래를 투자해보시라고 합니다. 정말 주목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하단에 보시면 지금 서 실장님의 연락처가 나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도 보다 좋고 괜찮은 새로운 투자처를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경 소장과 서진아 실장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